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 정부를 위해서 먼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구원자시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마이너스 1/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 마이너스 2/ 존경하는 대한민국 재헌의원 여러분 / 마이너스 3/ 존경하는 대한민국 인민대표의원 여러분. -4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부통령님, 그리고 의장님, 안보 국방 관계자 여러분. 특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메시지를 잘 알고 계시는 여러 정보보안실과 기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5/ 다양한 부문의 사무실, 부처, 주주지사, 주의회의원, 시장 -6/ 공직자 -7/ 마지막으로 이 나라 모든 국민 여러분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시편 90분의 89.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불 앞에서 미리 녹듯이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의인들은 기뻐하게 하여라. 다윗의 시편 68분의 67편.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 수티인에 의해 추정되었습니다. 편지의 기본 주제는 귀하의 국가, 귀하의 정부, 귀하의 국민, 귀하의 종교기관, 귀하의 전체 국가 / 사회생활, 귀하의 산업, 귀하의 전반적인 존재 전체, 생명의 부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 창조자의 단호한 결정과 당신이 본 최악의 분노의 행동을 징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지상의 재앙, 당신을 파멸시킬 절대적인 행동, 당신 앞에 닥친 일을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태나 실체를 취하더라도 당신에게는 당신이 믿거나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 당신의 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든, 당신이 항상 무엇을 하든,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 / 행동이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의 신, 어둠의 왕은 마귀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요점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거나 조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지원을 받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은 것을 18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주소, 미디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의 눈과 귀를 위해 당신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당신에게 전해진 메시지, 당신의 판단, 심판을 위해 당신은 당신의 가장 큰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최악의 죄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 여러 언어로 설명하고 권면하고 경고해 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생김새와 어떠함을 알고 창조한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넘어져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라. 내가 임재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리요. 1-10절의 메시지와 서신과 많은 계시와 우리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전하였노라. 당신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증거로 원하시면 오늘 소셜미디어 네덜러그램 비전 존 스무 채널의 오디오 및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곧 너희를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혼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너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서 81권 거룩하신 말씀 40장 6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노라. 외치는 누군가의 말이다. 널 뭐라고 불러야 될까? 나는 말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사막의 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위에 불기 때문에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불입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 시온이여 높은 산에 이르러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다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슬래시 이것이 두려움 없는 우리의 소리니라 슬래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이르노니 보라 너희 하나님이로다 말해주세요. 보라. 주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를 위하여 다스리시리니 보라. 그의 값이 그에게 있고 그의 상급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분은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고 양들을 팔로 모아 팔로 안으시며 젖자는 자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누가 주먹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측량자로 하늘을 헤아렸으며 저울로 땅의 티끌을 모았으며 저울로 산을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영에게 명령하고 조언자로 가르쳤느냐? 아니면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에게 조언을 했나요? 누가 그에게 심판의 길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습니까? 그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보라. 이방인들은 한 방울의 곡식 같으며 그들은 저울의 티끌과 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보라. 그가 섬들을 가벼운 것 같이 일으키시리라. 레바논은 짐을 싣는 짐승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으니라. 그는 그들을 무가치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예에서 생각하시나요? 장인이 새긴 신상을 만들고 대장장이가 그것에 금을 입히고 그 위에 은사슬을 던졌습니다. 이 선물을 살 돈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자르지 않은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영리한 작업자가 필요합니다. 모르시나요? 아니면 듣지 못하셨나요? 옛날부터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요? 아니면 땅이 창조된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바닥에 앉으실 것이며 거기 사는 자들은 메뚜기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휘장같이 펴시며 거할 장막같이 치시며 통치자들을 없는 것 같이 하시며 땅의 재판관을 없는 것 같이 만드시는 이신이라. 심고 심고 땅 속으로 옮기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불어서 말랐고 폭풍이 그들을 새싹처럼 쓸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자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누가 이것을 만들었나요? 그분은 그들의 군대를 계수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이 풍부하고 그의 판단력이 강함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실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공의는 내 하나님 밖에 있다고 말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해? 모르시나요? 내가 당신 말을 못 들었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그의 이해력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시느니라. 청년들은 피곤하고 곤비하며 청년들은 완전히 쇠약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걸을 것이고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당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함으로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18년 동안 권고와 일깨움을 받아 1998년 11월 7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진노의 기초와 표징으로 선포된 첫 번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당신은 내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말씀대로 너희는 일련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으므로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막지 못할 줄로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어 조치를 취하여 왔느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너희는 과학으로, 돈의 양으로, 선전의 방법으로 아담의 종족을 속이고 속임으로써 여기까지 왔다.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선전과 희망을 듣고 사랑에 빠지고 당신을 믿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심한 재앙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메시지와 편지와 선언이 아담의 후손 전체에게 전달되어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들이 조롱하고 조롱한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멸시와 교만과 배신으로 마귀를 계속 믿을 수 없으나 당신이 믿고 있는 땅, 신의 돈, 마귀, 이전의 뱀, 용은 재산이 아닙니다. 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구절 말미에 우리는 당신의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듣든 못 듣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입니다. 이 편지는 모든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귀하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에도 배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은밀한 심판이 아니라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아담의 후손에게 알려야 하며 여러분의 행위는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회개하여 심판의 형벌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갖고 있는 많은 거짓 믿음은 모두 당신의 아버지 악마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신 믿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신앙입니다. 그녀 밖에는 수천 가지의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악마의 거짓말이자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진리를 찾고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세계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18년 동안 보내온 메시지는 오늘 보고 있는 것과 내일 그리고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진실이 들리지 않도록 숨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 엄청난 파괴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전해지는 에티오피아의 세상의 빛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듣고 싶고 보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 서 있는 것은 좋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아주 나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된 정교회 신앙이고 당신의 리더십 아래 세계 각국의 모든 신앙기관이 하나의 생각에 동의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최악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에티오피아 세계의 빛의 메시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 특히 아마라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인류 역사상 볼 수 없는 불의를 저질렀다. 선조로부터 출발하여 진리를 붙잡은 조국과 신앙을 하나로 묶어 사랑하였습니다. 더욱이 당신들은 우리나라의 대리인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말살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신의 행동 당신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도 계속 쏟아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공언하는 가톨릭 개신교 신앙에 대한 거짓 성경에 따라 진리를 묻기 위해 엄청난 파괴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큰 불의를 행했습니다. 당신은 동성애자, 레즈비언, 악마를 부르는 자, 물질 숭배자, 미친 자,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 자신의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자, 기계집의 지원을 받는 자, 가늠하는 자, 잃어버린 독을 방출하는 세대를 창조했습니다.
교만하고 잔인하며 피에 굶주린 악마 숭배자이자 책임있는 세대입니다. 당신은 모든 종교 지도자, 동성애자,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업가, 비밀 악마 숭배자, 마귀의 피해 세금 납부자,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슬래시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왕국을 생각 슬래시 구출했는지 당신은 오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큰 멸망으로 멸망되기 전에 성취와 멸망으로 가기 전에 1-10절의 메시지에서 당신의 본성과 행동과 멸망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래시 우리는 정부가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슬래시 이것은 단지 우리의 조언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세계의 빛이 전하는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모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메시지가 공개될 때마다 우리나라 주재 대사관에 신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된 후 듣는 사람도 없이 이 땅에서 멸절되기 전에 아마도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기관으로서, 정부로서, 종교단체로서 여러분의 모든 시민들에게 진리를 알리십시오.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조언과 권면을 하는 데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이단자와 천주교인,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담대히 거부하는 자, 그들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너희가 익숙하고 지금까지 참아온 대로 반역의 길 곧 배신, 경멸, 교만, 죄, 마귀를 의지하는 것, 너희가 계속하겠다고 하면 계속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세계의 모든 고통의 표시가 되도록 도우면 미래의 파괴는 그 범위, 폭, 무게, 깊이, 에너지를 7배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웹에서 사라질 때까지 7배, 7배 곱하기 온갖 재난과 불이 당신을 휩쓸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나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히 순종하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을 이기려면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1-처음으로 당신은 전 세계 1-10개의 메시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땅과 하늘에 퍼진 당신들의 매체에서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더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한 마디도 놓치지 않고 더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텔레비전, 소셜미디어, 라디오, 신문에서 -2-2 편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우리의 이름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이해 -줄리 스놀리스니스 -에어 에티오피아의 세계 목록을 아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B/에티오피아는 믿음 슬래시 통일된 정통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승리한 태화에도 정교회와 에티오피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없고 자연, 지식, 돈, 부, 에너지를 믿는 여러분에게 그것은 동화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삼아 귀로 듣고 비웃지 말라. 이제 너희 차례요. 우리 차례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똑같이 갚으리로다. 3대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불만 또는 수정 없이 계몽된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귀하에게 전달된 명령을 이행합니다. 귀하는 귀하에게 제공된 조건을 완전히 준수할 의지가 있음을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 편지에서는 우리는 당신이 협상의 정신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없이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부와 어떤 상황에서든 평등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백성과 세상을 신뢰하며 우리가 명령하는 바를 이해하고 정해진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주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신에 의해.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시 4대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두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상고가 없는 판결이 내려져 집행명령이 내려졌다면 상고 기간이 지난 지 수년이 지났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전도서 M3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에게는 파괴할 시간이 있다. 그는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노래할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너희에게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고 여러 시대 동안 너희는 마귀와 연합하여 모든 어둠의 일을 쫓았느니라. 당신은 반역과 사악한 행위로 여러 시대 동안 온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제 너희 창조의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 무지개가 부서지고 뿌리째 뽑히고 죽고 동물로 변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경주는 끝났습니다. 대시 5 대시 어떤 방식으로든 은밀하게 또는 공개적으로 경고나 경고 없이 차단, 방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나 전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하는 하나님께 행동을 취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는 당신을 위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 당신의 혀, 당신의 선전처럼 당신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 당신의 말을 퍼뜨리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세계 계몽 정부와 그 노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감히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행동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은 휩쓸릴 것입니다. 사악한 재앙으로 물러가라. 지금까지 한 일은 혀꼬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죄를 지은 의인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6.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에티오피아와 그 민족, 곧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세워주신 연합된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아직도 강렬하고 지독한 원한과 지칠 줄 모르는 복수심을 바탕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이 모든 반역을 보시고 심판을 내리셨느니라. 에티오피아교, 태와도 신앙, 동맹의 상징인 아랍과드, 노란 깃발, 스네덱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온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 되어 승리하는 믿음에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에티오피아 땅으로 보내졌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에티오피아가 삼위일체, 천여, 탐욕으로 보이는 이 나라와 그것과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끄는 빛의 왕국이 되게 하소서. 왕. 대시 함께 통치할 왕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세계를 이끌고 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듣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라도, 신화와 불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진실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이 땅의 세력이나 하늘의 세력은 없습니다. 창조주의 결정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시 포로 국가는 저항 거부를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시키는 대로 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강팍함과 너희 찬송을 온전히 듣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 메시지에 설명된 대로 너희의 반역을 근거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온갖 강한 쓸개와 재앙으로 너희에게서 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우리 지구 시대의 역사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자손이 내게 남지 아니하며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운명은 결정된 대로 결정될 것이다. 대시 7 대시 에티오피아 세계 계몽 정부는 개인으로서, 집단으로서, 기관으로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와 동정녀께서 주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시행합니다. 국가로서, 대륙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가늠할 것이며, 다음 단계나 명령과 그 수행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대시 8 대시 은밀하게든 공개적으로든 수단과 방법, 수법을 가리지 않고 에티오피아의 계몽 정부를 계몽한 세계의 통치와 권력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동안 그것을 멈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잃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빚입니다. 그것은 행동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대시 개인으로서,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국가로서, 정부로서 행동한다면 그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과 이에 협력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파괴적이고 무혈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 정부나 행정부가 폭력이나 폭력을 용인할 성격이 없으며 그런 성격도 없다는 점을 확신시켜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시 9 대시 본질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행위는 에티오피아 과도기의 법칙을 주입하여 세계 개화왕국인 에티오피아를 심는 것임을 아담의 후손들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뿌리를 뽑고 심는 일이기 때문에 철거와 식목, 개축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철거와 심기의 운동에서는 모든 파괴적인 악마 식물들이 뿌리째 뽑히고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되고 새로운 빛의 사건으로 새롭게 심겨질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10대시 자존심을 고집하는 국가에 대한 조치는 이전 역사와 시대에서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멸망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현재의 진노에 비하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대시 11 대시 에티오피아의 세계 계몽 정부에 대해 우리에게 조언하고 명령하고 조건을 부여하고 강력히 경고하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휩쓸려 멸망하는 과정에 빠져 죽기 전에 멸망에 빠지기 전에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 속히 믿고 멸망에서 구원받아 적어도 한 알의 씨앗이라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에티오피아의 빛 정부의 손을 내밀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대시 12 대시 명령받은 일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나라, 명령받은 일을 잘 행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들을 인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파수꾼의 일이 끝나면 그녀는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에티오피아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복에도 들어갑니다. 대시 나라들이 불순종을 고집하여 충고와 명령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오르막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한 마을도 안 되는 수천 명의 인구만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의 정부들과 국민들. 당신들은 당신의 다른 이름으로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당신들이 취한 행동은 전 세계에 있는 당신들의 순종하는 정부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러분이 마시는 것과 똑같은 잔을 마실 것입니다. 마치 마음속으로 폐로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
하나의 멘토로 행동하고 악마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그에 순종하는 주체이므로 정부에 가해질 모든 형벌을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있는 나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국 정부와 국민 2. 프랑스 정부와 국민 3. 질맨 정부와 국민 4.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 5. 이탈리아 정부 하에서 아가바티칸으로 알려진 가톨릭교인들이 길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전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바처럼 그 모태에서 나온 개신교 신앙은 그 가지가 많아지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6. 캐나다 정부와 국민 7. 스페인 정부와 국민 8. 포르투갈, 벨기에,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도의 정부와 국민, 영국, 핀란드, 한국, 이 나라들은 완벽하다고 여겨지고 그들이 순종하는 모든 멸망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행해지고 취해지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13/ 마지막으로 이 서한을 받으신 미국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서두에 언급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여러분의 국민들의 말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에 편지가 있거나 사본이 당신의 문과 당신의 영토에 전달될 때까지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재앙과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온 강력한 재앙이 당신을 파멸로 가는 길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이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권해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철거하고 다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은 예전처럼 경멸과 조롱으로 바라보면 둘 다 답임으로 30일 동안 생각할 시간 제한을 드린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계산된 답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우리 손을 떠나 주에서 당신에게 도달한 날부터 계산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편지가 귀하의 주에 있는 누구에게나 전달되면 날짜가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마감일 이후에는 귀하의 답변과 결정이 당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마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 문자, 문자 1, 문자 3, 문자 5, 문자 8, 문자 9, 문자 10에 설명된 대로 작업이 수행된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전한 말씀 중에 너희를 주목하고 달아봄은 너희의 임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해진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각 메시지에는 81권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에서 그 번호를 언급하고 나머지 메시지는 시청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인용 대시 그의 신성에 관하여 대시 선지자 이사야 12분의 40 19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대시 선지자 이사야 12분의 47 15 초 너의 아비 마귀의 소원 대시 선지자 이사야서 12분 24 14 초 이것은 당신이 신뢰하는 마귀에게 행한 일이며 그가 당신에게 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대시 선지자 이사야 22장 중 14-23초 미국과 영국과 그 친구들의 멸망이 일어나는 곧 발표됨 대시 요한계시록 18장 2-4초 미국과 영국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 너희가 신뢰하는 미국에 대하여 취한 행위에 대한 경고와 계시라. 마지막 경고. 당신이 깨어있는 모든 것 이 편지는 발신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본 서신은 귀하가 조건. 주어진 기한 및 귀하의 결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4/2 편지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귀하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실패로 인한 것이며 이 편지와 함께 보낸 모든 편지의 내용은 귀하와 관련이 있으며 귀하는 해당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준수하고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서신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을 위한 참고 사항 대시
이 번호가 포함된 편지가 세계 계몽 정부인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 국가 또는 영토에 전달되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 쓰여졌다고 해도 개인이 썼든 언론, 텔레비전, 기타 수단을 통해 동시대의 소셜미디어에 쓰여졌든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상륙하면 콘텐츠가 수신되는 국가에서 완전히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라도 기한이 지났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실행하므로 이 편지에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아담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늦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정부와 시민들이 듣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에티오피아를 떠나 에티오피아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이르렀다는 이 편지가 나온 지 30일을 거듭해서 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편지에는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사냥꾼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편지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한 편지에 드러난 것이 다른 편지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편지는 모든 나라를 가늠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므로 우리 모두는 편지는 모든 국가의 행동과 신념에 따라 저울질되어 제한 시간 내에 판결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루가 끝난 후 어느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 날에 온 세상은 큰 재앙과 불로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세계에 계몽된 정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완전히 굴복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대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접근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전 세계 에티오피아 세계 빛가족 협의회 회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전에만 발생합니다. 우리의 친절하고 성실한 재판관이신 하느님, 아브라함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어머니께 끊임없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위일체와 동정녀의 종이자 노예, 삼위일체의 성지,